저희 앞에서 차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차례라는 말 외에 비슷한 의미로 또 제사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차례와 제사라는 이두 단어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차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요. 차례의 어원은 차를 올리는 의례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보다는 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. 차례 때 술을 올렸고, 제사와 좀 구분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세번 술을 따르고 축문을 읽음으로써 그 제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가 제사인데, 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다 하지 않고 술한 잔만 올리고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내는 예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